아, 잠깐만. 희봉아, 너 인스타그램 하니? 인스타 좀 보자. 하도 털려서 더 털어도 좋습니다. 그래? 그러면 오빠가 탈탈 개 진짜 특검맨키로 털어줄게. 준비됐어, 희봉아? 한번 가볼까? 희봉아, 준비됐어? 탈탈 털릴 준비됐어? 여러분들은 사진을 볼 때 여자를 보겠지만 전 뒤에 있는 걸 봅니다. 뒤에. 100% 이거 한증막입니다. 지금 한증막에 갔는데 마스크를 하고 갔다는 거죠. 이거는 뭔가 비밀리에 한증막을 가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건데. 소름 돋죠? 탐탐이라고요? 탐탐이라 걸렸네. 탐탐인데 유리 공간 안에 있다. 100% 여기는 흡연석입니다. 탐탐 담탐입니다. 100% 탐탐 인 담탐. 뭐라고요? 힐탐 맞은텀 맞은편 탐탐 1층임. 디테일하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밝히죠. 담탐에 대해서는 언급 없죠. 탐탐으로 가리려고 하죠. 100%죠. 촌철살인이죠.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 이 프로필 사진은 분명히 요 다음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똑같은 날 찍은 프로필 사진을 왜 굳이 연속으로 업로드한 게 아니고 중간에 이게 꼈을까요? 프로필 사진을 찍다가 중간에 탐탐에서 담배 한 대를 핀 게 확실합니다. 기가 막히죠. 야, 투잡이네. 여기로는 아프리카 TV, 여기로는 도이 TV 혹은 중국 방송. 박가리님 중국 방송. 아! 중국 방송은 맞습니까? 보통 이런 사진은 흔히 말하는 B컷이라고 하는 건데요. 쿤 머스탱님 50개. 재미없으면 죽여. 오빠 한 대 줘봐. 아 이게. 어? 여러분들 지금 저만 느꼈나요? 없습니다. 이거 해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티 입는 여자 티 입는 여자? 티 팬티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근데 티 팬티를 실제로 입는 여자가 있어요? 그거 그냥 이게 영화 속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실제 여자들이 일반 여성들이 입어요? 아 그래? 그렇지 이렇게 집안을 봐야지. TV 봅시다. 사운드바 달려있고 끝에 휘었네요. 이거 스마트 TV고 삼성 스마트 TV고 인치가 보자 인치가 46458 요거 언제 샀는지 모르겠지만은 최근에 샀다면 시가 750만원입니다. 삼성카드 제휴해서 사면은 요거 6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저 맥 아닙니까? 핸드폰도 아이폰이고 아 애플 힙도 가지고 있군요. 아 엉덩이도 애플이다. 여러분들 이 반려견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주인의 성향. 주인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도 고개를 내리깔고 있죠. 평소에 엄청 혼난 거예요. 보통 이렇게 주인이 거울 앞에 사진 찍으려고 하면 밑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기가 죽어 있어요. 애가 엄청 혼난 거예요. 안자를 엄청 한 거예요. 개무록.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데 소변 패드가 두 개예요? 이거는 100% 주인이 졸라 게으른 겁니다. 보통 강아지 한 마리면 소변 패드 하나로 갑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진짜 조그만데 오지게 싸서 그래요. 그러니까 증인이 귀찮아서 소변 패드를 두 개 깐 게 맞아요 아니에요? 딱 보니까 느낌이 말티즈에 두 살 됐네. 네 살 됐어요? 동안이네요? 개동안? 꼭 근데 여성분들은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내밀어야 됩니까?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그래야 커 보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남자도 사진 찍을 때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나왔다. 야 이거 너무 위험하다. 이거 다비치네. 이거 확대하면은 너 이제 큰일 나 임마. 어떡하려고 이런 걸 올렸니? 근데 궁금한 게 희봉님 이거 다 벗고 찍은 겁니까? 아 그러겠네. 이걸 입고 찍을 리가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콘텐츠 중이지만 이런 얘기하면 좀 미안한데 좀만 상상하는 시간 가질게요. 보인다 보여. 보인다고 생각하면 보이는 거야 씨. 아우뚱. 이런 경우 이제 뭐냐면 걔가 어이가 없는 거죠. 뭐지? 왜 평소에는 나에게 사랑을 안 나눠주다가 갑자기 왜 나한테 핸드폰을 들이밀지? 뭐지? 응? 어우 나 이제 풍선 사진 좀 그만 보면 안 되냐? 이게 아프리카 TV 무슨 홍보팀 같아. 아니 무슨 별이랑 풍선이랑 그냥 별 풍선에 환장했냐 그냥? 풍이 뭔지 보여줘? 자 여러분들 아프리카 남캠 클래스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3, 2, 1 여러분들의 사랑을
별빛이 내린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희봉이는 비웃고 있을 확률이 높아. 우리가 봤을 때 희봉이가 뭐야 이 오빠 진짜 쩐다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죠. 지금 희봉이는 슝 뭐 씨발 100개 반에 한 개만 주소 그래봤자 아니 봅시다. 어머 대박 훈 한방님 100개 오 한방님 대박 오 쩐다 슝 아 이런 거 좋지. 왠지 여러분들 느낌이 요 나무가 희봉이 여기서 자란 것 같지 않아요? 어 이런 코코식 운영을 봤나. 희봉아 너 코코 좋아하니? 아니 러빙 코코라고? 뭐 쇼핑몰 이름인가 보네. 요거 밑바닥이 빨간 거 요런 거는 크리스찬 루브탱. 요거 제가 알기로 시가 327만 원입니다. 사줘봤네. 아! 오 그래 이런 거 좋네. 아 딱 봐도 여기 우리나라 아닙니다. 느낌 딱 나오죠. 여기 100% 홍콩 아니면 상하이입니다. 한강이라고? 아 가리님 오셨다고? 아 이게 어떻게 아 여의도야. 이거 누가 봐도 외국풍인데. 네 박가리님 안녕하세요. 애정합니다. 전 진짜 애청자예요 박가리님. 아이 거짓말이라뇨. 저는 박가리님 차도 알아요. 키우는 강아지도 알고 누구 사귀었다가 헤어졌는지도 알고 어디 사는지도 알고 그다음 어디에 상가 있는지 어디에 땅이 있는지 아 저도 알아요. 아 그렇죠. 박가리님도 본인의 거시기는 알아야죠. 박가리님 그냥 얘기 어디서 노는지도 알아요? 저요? 저 어디서 노는지 안다고요? 그거 나가세요. 아니 잠깐만. 여러분들 저는 되게 클린한 편이에요. 얼굴 카리스마 200에 2,500만 원? 이게 뭐죠? 아 성형외과. 아 성형외과에서 고객님 챙겨준 거구나. 어 그러네. 2,000에서 2,500만 원 이렇게 써져 있네요. 아 이게 왜냐면 VIP들도 챙겨줘야 되거든요. 어 신상으로 어 해명하지 마세요. 아 이거 왜 제 차 아닙니까? 이거 브랜드 뭐죠? 이 아우디인가요? 뭐라고 써진 거죠? 영어? 에어 뭐죠 이게? 에어바그? 폭스바겐인가요? 아야 아 이런 아 에어백이에요? 와 근데 좀 이 사진은 좀 인형같이 나왔다. 아이씨 쓰레기 새끼야. 아휴 요거 이제 박가린이 약간 요런거죠. 희봉이가 사진 찍으러 갈때 갑자기 뛰쳐와서 난 오, 나 이런 거 좋다. 약간 이거 걸스데이 해리 닮았다. 입술은 왜 이러냐고요? 이거는 이제 금연을 신년의 금연을 다짐한 표정. 우린 할 수 있어. 요 스노우네. 요런 거 할 때 여자들 실제로 직관하면 진짜 꼴보기 싫습니다. 왜냐면 요 CG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표정이냐면 아 둘이 좀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남들이 보면 오해하겠다 진짜로. 응? 그래서 이웃집으로 이사를 왔다고? 둘이 그럼 문신해라. 이렇게 붙었을 때 하트 문신. 오 이쁘다 강아지 너무 이쁘다. 응? 이건 뭘까요? 어이 허팝맨키로 뭐하는 거야 이게? 비키니가 곧 나오... 와!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 진짜 한번 가져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 풍경을 한번 가보고 싶지 않나요 저곳에? 아 남자라면 한 번쯤 가보고 싶은 큰 꿈이 있죠. 와 느껴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깨끗하고 진짜 날씨도 좋고 뽀얗네요. 아 진짜 좋습니다. 저는 진짜 이런 거 고소하고 싶어요. 이슬 톡톡 만든 주류 회사. 이거 만들어진 뒤로 여자애들이 소주를 먹재요. 오빠 소주 한잔해요. 어? 소주도 먹을 줄 아냐? 저기요 저 참이슬 오빠 전 이슬톡톡이요. 오빠 전 이슬톡톡이요. 이거 먹으면 심지어 여자들 취하지도 않아요. 더 무슨 뭐 하식스맨키로 애들이 방방 뛰어. 아... 왜 너랑 관련도 없는 사진을 올려서 괜히 아티스트인 척하냐. 그냥 올려가지고 괜히 있어 보이려고. 제가 그리는 거라... 어?
이거 네가 그린 거라고? 네가 그린 기림이 네가 가린 기림이냐? 아 좋다 그래 이런 사진 좀 많이 올려둬. 아니 희봉아 네 입으로 미드 실화임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뭐 이거 그냥 자연 실화야 아니면 어떻게 인위 실화야 네가 네 입으로 실화라고 하니까 아 양식 실화야. 희봉님이 강화를 성공하셨습니다. 그래 금카맨키로 너도 성공했네. 해서도 안 이쁜 애들이 있단 말이야. 아, 이 사진에서 마무리합시다 여러분들. 아 이거 사진 찍어준 남자 왜 이렇게 부럽냐. 여기 새빛 둥둥섬 맞죠 여러분들. 아 싱가포르라고? 이거 이제 마무리하자 이제 여기서. 다른 사진 없지 이제. 아 이거 끝내야 되는데 이거. 없지 어, 아 희봉아 너 나가도 돼. 우리끼리 좀 시간 좀 가질게. 그렇지.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로. 어? 드디어 나왔다. 이런 거 나 너무 좋아해. 툭툭 아이씨 털고 가던 길을 간다. 아저씨 묻고 싶지만 아이씨 묻지 않고. 아이씨 무슨 애교야. 사람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억울하지만 아이씨 내 진짜 따지지 않고. 하, 진짜 외롭지만 야! 발악하지 않고 괜찮지만 괜찮다고 말하며 다 떠안고 그냥 간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이다. 제목 홍대 토요일 밤 8시 어깨빵 지은이 희봉. 오늘도 역시 탐엠탐스 흡연석을 갔다. 오늘은 내 자리를 아무도 건들지 않았다. 오늘은 양껏 펴야겠다.